자,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안녕하세요. 저희는 올리언홈입니다. 저희가 또 할로윈을 맞이하여 안에서 또 할로윈을 즐길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네. 저 뒤에, 뒤에 보이시겠죠? 네. 자, 잠깐 나와주세요. 여기 칵테일 집입니다, 여러분들. 칵테일 혹시 한번 만들어보신 적 있어요? 네, 저 먹기만 해보고. 근데 저도 만들어본 적 없어요. 나는 칵테일을 먹어본 적도 없어. 술을 원래 잘 안 먹어. 맞아. 내가 원래, 제가 원래 술을 안 먹어서 그런지. 칵테일이 좀 센 술인가? 도수가 높은 술인가? 도수가 높은 건 아닌데 굉장히 맛있는 술이에요. 아 그래? 먹기 좋은 술인 것 같아요. 아마 럽시도 오늘 가나다고 도전 한번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저 여기서 만들고 네. 내가 먹고 네 엎어서 올라가고 그렇죠. 뽑아보도록 할 건데 네. 자 그러면 뽑아보실래요? 네. 자 네, 뺏겼고요. 예. 네, 뭐, 네. 이게 버린 겁니다. 저는 내가 1등이야. 벌써 멋있어. 제가 만들 건 샤크 어택입니다. 보이시나요? 샤크 어택. BGM 깔아주세요. BGM. 바비 사워 두루뚜루 귀여워. 이거 칵테일 나온 거에다가도. 예. 샤크 어택. 되게 현실한데 잘 어울리네요. 어택이라 해서. 야. 그러면은 저는 오 레인보우 칵테일. 레인보우 칵테일. 레인보우 칵테일. 제가 여기가 비주얼적으로 좀 유리한데요. 저는. 뭔 노래? 근데 뭐라? 프린스, 프린스. 저를 불러. 바로 만들어 가보도록 합시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오. 아 이렇게 굳어 볼까? 설탕 때문에. 가라 안 될 거예요. 네. 와. 와. 하고. 아이 좀 떨린다 이거. 이게 처음에 얼음을 그럼 오렌지 주스요? 오렌지 주스를 한 3분의 2 정도 넣고 뭐였죠? 이제 좀 그러면 맞다 맞다 이거를 좀 한 잔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한 잔. 이거에 한 잔. 아, 한 잔. 그렇다. 한 잔. 그리고. 아. 얘 좀 약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얘 뜨려면. 그쵸. 너무 세게 뿌리면 가라앉아. 얼음이 같이 나오면 안 되니까. 네. 얼음을. 걸르는 걸 잡고 이 상태로 순서대로 한 번에 쭉 따라서요. 끊지 말고 아, 네. 계속 따르면서 이동하는 거예요. 이렇게 끝까지 아, 다 채울 필요 없는 거죠? 다 채우고 다 아, 채우고 또 다 채우고 다 채우고 아. 다 채우고 이렇게 하고 더 빨리 더 빨리 더 빨리 하고 네. 뭐, 가, 한번 가고 더 빨리 아, 더 빨리 가고 네. 오! 가고! 빨리! 오! 오! 됐어요. 헐, 대박. 이렇게 되신 거예요. 오! 형, 형! 형! 나 만들었어. 진짜 너무 한 거야? 내가 할긴 했는데 선생님께서 많이 도와줬어. 오, 이게 그러면 맛이 다 다른 거 같아. 진짜. 오. 그냥 하나 먹을래요. 도수가 세나요? 이쪽으로 갈수록 약해질 거예요. 아 여기가 근데 네. 약한 거구나. 네네. 오 근데 그러네 술. 오. 근데 진짜 색깔만 보면 되게 맛있어 보이는데 또 맡아보면 생각보다 술냄새가 좀 납니다. 진짜 이게 네가 한 거라고? 나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게 됐네. 진짜요 이거? 네, 형 의심하세요? 어? 의심하지 마세요. 아니 의심하는 게 아니라 저 의심하는 건데 확실히 하고 가야죠. 아, 믿어주세요. 할 건 확실히 하고 가죠. 아 알겠습니다. 그럼 좀 흘렸어요 저 여기. 아 이거 흘리면 이거 전부 깎아야죠. 샤크 어택 제가 먼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가 이베리코 상어예요. 이베리코 도토리 이렇게 어릴 때부터 먹으면서 자라온 이베리코 상어 말리부라는 친구를 여기에 가득 따라줍니다. 말리부 코코넛 향이 나는 그런 네. 한번 냄새 맡아가지고 진짜 술 냄새도 안 나고 완전 코코넛 냄새 여기 부어줍니다. 자, 두 번째로는 파인애플
같은 양으로 이건 혹시 술 아니고 그냥 주세요. 파인애플 주스도 넣어줍니다. 이거는 반만. 어머나. 상관없어요. 너무 많이 넣고. 오케이. 넣었어. 그리고 나서 이거는 라임입니다. 라임을 착즙할 거예요. 착즙. 어이구, 엄마. 너 이거 처음 해봐. 자, 이렇게 착즙을 했으면 넣어주세요. 얼음에 넣은 다음에 닫아주시고요. 쉐이킹을 할 거예요. 섞어주세요. 자, 섞었으면 친구를 넣어줄 거예요. 호호! 벌써 맛있어 보이죠? 단맛을 위해 또 이렇게 사이다를 좀 넣어줍니다. 이거는 기호에 맞게 넣으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자, 오늘의 하이라이트. 상어가 피를 가득 담고 공격을 할 거예요. 두둔. 어머나! 깍! 공격! 공격! 악! 보시면 피가 둥둥 떠다니고요. 와, 근데 이거는 내가 술을 못 먹지만 진짜 되게 맛있어 보이지 않나요? 아기 상어한테도 물리면 아파요, 여러분들. 아기 상어 부셔도 도망가셔야 돼요. 먼저 그 라임입니다. 라임은 조심하셔야 될 게 라임이 다른 킥보드보다 약간 비싸요. 그래서 좀 조심하셔야 돼요. 이제 좀 이렇게 바르면 됩니다. 아, 라임 너무 좋습니다. 라임 너무 좋아요. 너무 안전하고 빠르고. 빠르지 않습니다. 좋아요. 연비가 좋습니다. 여러분 테스형 아시나요? 테스형의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설탕을 묻혀줍니다. 그리고 빨간 피를 바릅니다. 피를 너무 많이 바르면 무섭습니다. 보드카를 먼저 30ml 넣습니다. 너무 될까요? 아, 그래. 술이 약해가지고 잠깐 조금 넣었는데 넣고 보드카를 30ml 넣습니다. 샌드에 30ml. 그리고 멋있는데요? 닫고. 멋있게 하는 방법을 제가 배웠으니까 멋있게 한번 제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멋있게 배웠으니까 해보겠습니다. 잘했습니다. 너무 멋있었나요 혹시? Purple rain, purple rain. 기호에 따라서 이제 밀봄도 가능하고요. 기렁이를. 네, 저는 완성이 됐고요. 퍼플랜 할로윈 버전입니다. 할로윈.bver. 한강 가면 되겠는데? 뭐야? 와, 열어봐. 뭐야? 뭐야?
호박인데요? 어? 우와! 뭐야? 대박! 우와! 유튜브 라이브 이용권 호박죽 만들기. 아, 네. 이렇게 호박죽을 만드는 방법을 적어주시고 유튜브 라이브를 할 수 있게 저희한테 그런 네. 엄청난 특혜를 주셨어요. 여러분도 봤어요. 우와, 여기 보시면 네. 대박이야. 여기 네. 들어가 있어. 여기 안에 보면 여기 그 여기 호박이 들어가 있어. 여기 이용권 좀 들어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아까 규빈이 형하고 준지가 만든 거를 제가 진짜 한 밤에 밥 먹었지 촉촉했거든요. 네. 약간 지금 좀 열도 좀 올라오는 것 같고. 아, 그래요? 빨리 가서 쉬어야겠네요. 화장실 갔는데 네. 조금 이렇게 부르기 없나? 저 지금 내가 말하는데 요리 계속 올라오면서 유튜브 라이브 이용권 호박죽 만들기 또 규빈이 형과 좋은 콘텐츠로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지금까지 올리아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또 오늘 또 이렇게 도움을 주신 네. 우리 스승님께도 정말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에 좋은